예. 꿰미, 꿰미. 꿰미. 드레스. 드레스. 옷. 정장. 꿰미. 옷. 정장. 드레스. 꿰미. 나와틀. 멕시코 아즈텍. 나와틀 언어입니다. 나와틀. 나와틀 잉글시. 잉글시 나와틀. 자, 꿰미. 자, 이 꿰미가 무슨 뜻이냐? 꿰매다는 뜻이죠. 꿰매다. 그죠? 꿰매다. 꿰미. 이 단어 뭐 지금 베이직 폼이니까 단어는 없애고 꿰매. 꿰매. 스티치. 소우. 응? 패치. 맨드. 응? 워크 인 니들 앤 드레드. 실과 바늘로 작업하는 거. 소우. 스티치. 조각을 대고 소우 하다. 응? 자,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전이 또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자, 꿰매다. So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? 스티치. 이 사전이 초등학생 볼 사전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봐도 됩니다. 참 제가 좋아하는 사전입니다. 자, 해진 옷을 꿰매다. 꿰매. 꿰매다. 속뜻 사전. 아주 초등학생들 보는 건데, 이게 뭐, 꿰매다라는 뜻입니다. 똑같죠? 그래서, 이게 지금 우리가, 심상치 않습니다. 이 단어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. 자, dress. 막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. 치와 뜰락 꾸이뜰. 뭐, 뜰락 꾸인띠야. 뜰락 꾸인띠야. 뜰락 꾸인띠라. 요 있죠. 꿰미. 꿰미. 꿰미라는 뜻입니다. 코리아로 꿈이다. 그죠? 자, 꿰미. 드레스. 옷을 꿰매야 되죠. 이 천 조각이 이렇게 있고, 또이천 조각이 이렇게 있으면은, so 해야 되죠. so. 응? 이런 식으로. 또 이렇게 있고, 이렇게 있고. 이것도 so를 해야 됩니다. 여기도 so를 해야 됩니다. 여기도 so를 합니다. 이 꿰매는 거, 꿰미. 드레스. 참 멋지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아즈텍, 지금 뭐 보통 뭐, 저 인터넷에 보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이렇게 넘어간 게 15,000년 전이랍니다. 15,000년 전. 응? 아시아에서 지금, 캐나다, 뭐, 아메리카, 그 다음에 남미, 멕시코 이쪽 내려간데, 15,000년 전에 내려갔다고 하면은 이 꿰미. 이 보케블리리 꿰미 드레스가 이 단어도 그럼 15,000년이나 됐다는 말이죠. 우리말에 꿰매다 남아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소중한 단어다라는 겁니다. 뭐 수선하다 한자 말로 뭐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은 글쎄요. 그게 수선하다도 뭐 그냥 뭐 보면서 한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수선하다 이렇게 좀 세련된 척 하고 싶을 때는 뭐 그런 수선하다 한자만 써도 되겠죠. 한자가 뭐 동의적이 만들었다 쳐도 그래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? 아즈텍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아즈텍 사람들이 꿰미 한국말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? 꿰매다, 응? 꿰매다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? 꿰매, so, stitchy 이런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라틴이 아니고 그저 산스크리트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여튼 자 꿰매 꿰미다 꿰미